나중에 안 되니까 약간 화내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럼 네. 빨리 바꿔야 돼. 아, 이러면서 또 웃는 거죠. 분들도 있어. 그러니까 이 좌우의 밸런스를 이제 맞추는 거야. 그래서 몸의 오른쪽 왼쪽을 이제 교차하면서 좌우 내교차 체조라고 있거든. 그래서 하나 좌우 내 밸런스를 이제 맞춰주는 체조거든요. 오, 이거는 뭐 뇌도 된데 유산소까지 일선 이런데. 사실 에어로빅 동작에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세, 넷, 발바닥. 그렇지. 발바닥을 치면서 혈액 순환 해주는 거야. 이거 했어요. 자, 이제 또 바꾸는 겁니다. 자, 이제 뒤로 가 뒤로. 세, 넷. 아, 발꿈치. 자, 둘, 이거를 세,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서 순서를 바꿔가는 거야. 어머니 벌써 설치하시네요. 아니 힘들어요. 겁나 힘들어 저것이. 힘들더라고요. 오른손 그치. 뭘 하려 해도 좀 자주 따라야 돼. 아니 가만 있어봐. 아 잡지지 말고 좀 따라봐. 왜? 아니 엄마 이렇게 안 하는데. 땀나 벌써 땀나서 땀나고 힘들. 아이고 살짝 이렇게만 해. 그 저 때부터 이제 그래.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. 네, 네 맞아요. 땀 나면서 안 써도 근육을 쓰니까 그쵸. 우리는 힘들어요. 친구들은 맨날 얘는 하는 것이고. 맞아요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네 이거를 이제 노래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. 노래 맞춰서? 내 노래 있잖아. 노래가 시작되면 이제 다리를 드는 거야. 저 또 이렇게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? 음악 나오니까. 이제 오른손부터 하는 거야. 어쩐지 땅. 자 이제 발바닥. 오, 진짜 우와. 하시네요. 그죠? 운동 안 가고 춤추는 것 같아서 더 신나는 것 같아요. 다시 이거. 어머니 제기차기야. 이거 힘들어서 못.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따님 무대에 백댄서로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너무 좋아요. 이제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이제 하기 싫으시거든요. 이제 애기야, 엄마 마음대로. 어머니 결국에 맞춰. 아 예. 자, 네. 체조 아무 때 체조 내교차 그렇지. 근데 이렇게라도 음악 틀어놓고 움직이시면 안 움직이신 것보다 훨씬 나으시네요. 그렇죠. 그 사람이 바로 나야. 당신에게 내가 딱이야. 와. 딱이야.